원래 이 다음 질문이 20대에게 대표님이 이제 네트워크를 추천을 하실 거냐 이런 거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미 답변에서 다 나왔던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추천은 저번에 제가 영상에서는 그냥 소비만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과정을 전부 다 겪어보니까 추천을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서 그냥 어떤 후가, 올바른 후가 중요하다 하잖아요. 맞아요. 이상한 조직에 들어가지 말고 뭔가 진짜 발전이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조직에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한번 배워보는 것도 정말 좋은 이 창업자의 마인드를 진짜 가질 수 있는 정말 좋은 조직이다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올바른 후가 되게 중요한데 처음부터 올바른 후를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올바른 후 같아 보여가지고 그놈을 선택했는데 그 그룹을 선택했는데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사람들 생각하면서 또 네트워크를 해야 된다 이유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저는 한국에서 네트워크를 일단 첫 번째 시작하지 않았어요. 제 배경을 얘기하자면 한국의 네트워커들이랑 저기 호주라든가 외국계의 네트워커들은 질적으로 차이가 달라요. 이게 어떤 거냐면 여유가 더 있어가지고 그런 어떤 좀 문화가 다른지 아니면 한국은 이제 겨우 막 발전한 지 얼마 불과 역사가 얼마 안 돼서 좀 아직도 후진국에서 이제 벗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네트워크 문화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지 이런 건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일단 제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뭔가 잘 돼서 이렇게 왔다고 해서 또 어떤 사람은 네트워크를 해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오해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저는 일단 첫 번째 네트워크를 호주 멜버른에서 시작한 거 하나랑 그리고 두 번째는 네트워크를 넘어서 제가 멘토가 있었다는 거를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저는 네트워크의 멘토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멘토를 찾아요. 아마 얘기하면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멘토들을 전 세계적으로 찾았거든요. 중국계에 계신 분들도 있고, 홍콩계에 계신 분들도 있고, 대만계에 계신 분들도 있고, 미국계에 계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유럽계에 계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찾아가면서 하나하나 제거하면서 딱한 명, 두 명, 요 정도만 붙잡고 간 거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네트워크에서 로버트 키요사키는 네트워커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맞아요. 사람이 경제를 너무 심플하게 풀다 보니까 로버트 키요사키 말을 하는데 사람들 또 로버트 키요사키 하면 네트워커의 무슨 뭐 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맞아요. 얘기냐면, 그런 사람들을 따르다 보니까 이 문화 수준하고 이 생각하는 범위와 넓이와 이게 모두 다 이게 높아진 거예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내가 한국의 어떤 네트워커 일반 수준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내가 좀 돈을 벌어야 내가 벤틀리 몰아야 내가 롤스로이스 몰아야 이런 사람들 밑에서 일하기는 너무 이게 궁합이 안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돈이 많은 거랑 정말 사람이 섹시한 건 이게 섹시한 건 다르다는 거예요. 억만장자도, 트럼프 같은 억만장자 있냐, 억만장자도 2,000명 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2,000명 중에 우리가 기억하는 억만장자는 누가 있어요? 뭐, 레이 달리오라든가, 뭐, 도널드 트럼프라든가, 그리고 워런 버핏이라든가, 뭐, 아마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라든가, 스티브 잡스는 이미 돌아가고, 그러니까 얼마 없다는 거예요. 뭐 페이스북의 CEO는 아마 얼굴 보면 다 알겠지만, 근데 그 중에서도 대통령 된 억만장자가 있을까요? 물론 대통령 자기가 다안 되려고 했는데 못 돼서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에 대한 무슨 말인지? 그러면 억만장자도 말고 그냥 백만장자를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백만장자 중에서도 진짜 섹시한 백만장자가 있을까? 저는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보면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왜? 백만장자는 나름 돈 많고 변종인이고 나름 되게 멋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살고 있는데 나는 닮고 싶지 않은 백만장자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내가 닮고 싶은 백만장자는 저희 멘토 그랜 카돈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랜 카돈 같은 경우는 중산층에서 태어났지만 중산층이 떨어졌어요. 오히려 밑바닥으로. 그리고 다시 올라갔는데 8조 자산을 만들었어요. 아니 진짜 이런 백만장자가 억만장자 되는 이 모두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아, 저 개미가 어떻게 저렇게 저 정도가 됐지?
그래서 부동산 투자할 때 브로커들이 그 리먼 브라더스라든가 이런 그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어떤 엄청난 이런 대기업에서 보통 이런 부동산 투자가 들어오는데, 아니 어디서 듣지도 못하는 그랜카돈 개미 같은 애가 막 부동산 투자한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리스트 안 해도 안 넣어줬대요. 그랜카돈이 이제 멀티패밀리 어파트먼트를 아파트 막 500가구 막 1000가구 막막이 몇백억씩 몇천억씩 되는 아파트들을 구매하거든요, 그랜카돈은. 그러니까 거기에 구매하는 사람들 보면 거의 다뭐 영국 황제라든가 그 꼭대기에 피라미드를 하면 그 꼭대기에 있는 애들이 그런 걸 구매하거든요. 근데 그랜카돈이 이제는 자기가 그 정도 능력이 되니까 이제 구매하려고 딱 들었을 때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브로커는 그 리스트를 다 알거든요, 투자자들의 리스트. 근데 그 중에서 신입이 들어왔는데 그랜카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백만장자 중에서도 맥스를 친 백만장자 있는데, 근데 부트캠프를 보더라도 티켓이 얼마 안 되는 것 대비 주는 것과, 그리고 그 사람이 직접 억만장자가 본인의 지금 세미나를 막 며칠 동안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놀랍지 않아요? 엄청 놀랍죠. 그러니까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제가 어떻게 배웠냐가 중요하지, 네트워크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인셀덤이라고 하는 화장품을 유통할 수도 있고, 애터미라는 화장품을 유통할 수 있고, 유산화라는 화장품을 유통할 수 있는데, 그 브랜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도구가 중요하지 않고, 내가 이 도구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맞아요.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네트워크 마케팅 하신 분들에게 도입하면 너무 앞서갔다, 너무 혁신적이다, 너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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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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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앞서, 그러니까 앞서가는 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다만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비난과 비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스 강을 이단아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저 사람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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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트워크를 내가 어떻게 저는 배웠고, 그리고 누구를 붙잡고 어디에 집착했는지를 보면, 저는 국내파의 그 기본 네트워크 마케팅 그 직급자들 제가 인정되는 사람 얼마 없어요, 솔직히. 그러면 네트워크에서 백만장자도 많은데 백만장자 자체를 제가 인정하는 사람 얼마 없다는 거예요. 네트워크뿐만 아니에요. 밖에 나와서도 대한민국에 진짜 뭐 부동산 자산가들도 있고 뭐 이런저런 자산가들이 있는데, 자산가들이 그 사람도 똑같이 밥 먹고 똥 싸요. 그 사람들을 인정하기에는 우리가 더 내부적으로 해부해 보면, 그 사람들은 성공했지만 누군가를 성공시킬 수 있는 그 여건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성공을 잘못 해석한 거죠, 자기 배경은. 그래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그 사람을 존경할 수는 있지만 그게 나한테 어떻게 이득 되겠어요? 생각해봐. 그렇죠. 나한테 이득이 안 된다, 나한테 밑바닥에 있던 사람들한테 이득이 안 된다는 거는 아무리 그냥 그 사람 뭐 교주예요, 아니잖아요. 무슨 그죠. 얘기인지 이해되죠? 우리가 나한테 이득이 돼야 되는, 이게 되게 신뢰관계에서 계속 동그라미 돌거든요. 근데 그 맞아요. 사람은 백만장자고 그 사람은 억만장자일 수 있어. 나한테 이득이 안 되잖아. 내가 밑바닥에서 올라올 수 있고 올라올수록 이끌지 못하잖아요. 야, 그 이끌 맞아요. 수 있는 뭐 책이라든가 노하우라든가 뭐 어떤 문화라든가 어떤 그룹이라든가 뭐 어떤 상품이라든가 없잖아요. 워런 맞아요. 버핏이 아무리 억만장자라도 그 사람 직접 쓴 책이 없어요. 아무리 억만장자 중에서 자기가 책한 권도 안 냈어요. 나한테 이득이 안 돼. 그 사람들 왜 존경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 개미한테 도움되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저는 그동안에 많이 리서치하고 많이 찾는 과정에, 심지어 나한테 도움 주겠다고 문 두드리고 오더라도 그 사람 나를 도움 못 주고 있구나라는 걸 내가 느꼈어요. 그럼 결국에는 신뢰관계가 깨져요. 아무리 맞아요. 백만장자도 사기꾼이구나, 이렇게 돼요, 나중에는. 그 사람은 성공하는데 나를 춤을 못 추게 만드는. 그 사람은 춤 맞아요. 잘 추는데 난이 알고리즘을 파악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PCM이 들어와서 대부분 사람들이 바로바로 변화될 수 있는 이유는, 적어도 제가 그거를 당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들어왔을 때는 변하려면 여기에 대한 그 대가 지불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푸시와 이거를 되어지게끔 무조건 만드는 그 시스템을 가동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변하지 않을까 싶어. 맞아요.
백만장자들이 알려주는 메시지들은 중산층한테는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이 돼요. 중산층들은 그걸 따라해가지고 충분히 백만장자로 갈수 있지만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옷을 입게 되는 내가 거죠. 완전 맞아요. 밑바닥이었던 거. 네. 대표님이 이 모든 과정을 다 스펙트럼 넓게 밑바닥부터 지금 여기까지 오시는 과정이랑 그다음에 멘토로 붙잡았던 분들이 이제 더 억만장자까지 붙잡았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정확하게 이렇게 전달을 해주실 수 있는 거고 저도 이제 20대한테 그냥 막연하게 네트워크를 추천하기보다는 저는 어쨌든 20대 초반에 돈을 좀 벌어봤어요. 돈을 벌어보고 나서 돈이 안 벌리는 기간을 조금 겪다 보니까 이거를 계속해서 생각하게 된 거지. 그냥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아예 돈도 안 벌어본 20대가 네트워크 조직에 들어간다? 그거는 오히려 더 파멸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네트워크를 20대들한테 추천을 해주고 싶어요. 예. 네. 그러면 뭐라도 이제 미쳐 있잖아요. 예, 뭐라도 미쳐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유전자적으로 보면 저도 똑같이 저한테 이런 제가 가지고 있는 배경을 똑같이 그 사람한테 준다고 해도 유전자적으로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간절하지 않아가지고 그렇게까지 저처럼 집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맞아요. 이런 거죠. 환경도 중요한데 유전자적인 기질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환경 반 유전자 반이라고 많이 생각해요. 크죠. 유전자적으로 이제 그 살아 유전자도 무시 못하고 그 살아왔던 20대까지 살아왔던 기간 동안의 환경도 맞아요. 진짜 무시하잖아요. 그게 유전자를 그 사람의 변화시키는 거고. 심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그냥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복잡계잖아요, 이게. 그래서 네네. 이거를 다 이해하는 데서 20대가 하는데 저는 20대가 나름 뭐라고 하지? 추천하고는 싶어요. 그래서 그 네. 유전자적으로 얼마나 잘 하는지 봐야죠. 예. 그래서 그 20대들이 실제로 네트워크 마케팅 뛰어들어가지고 막 밖에 나가 팔아보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거절도 당해보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맞아요. 저처럼 시간도 한 1, 2년, 저는 7년을 잃었지만 뭐 1, 2년 잃는 거는 그 자체가 틀린 거잖아요. 틀려도 네. 봐야 돼. 상처도 있어 봐야 돼. 그래서 맞아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키워보겠다는 생각도 하고 그런 큰 꿈을 가지기도 하고 20대 맞아요. 정도 되면 꿈이 죽는다고 해요. 근데 네.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게 그래도 자기계발 시장에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이제 동기부여도 줄수 있는 어떤 그런 희망적인 어떤 그런 상태로 내가 그래도 전환하면 그 안에서 또 나오는 또 운이라는 게또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플러스를 뭘 추가해야 되냐면, 돈을 벌어야죠. 그래서 돈을 그죠. 벌기 위해서 이제는, 이걸 잘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 PCM 하려고, 이게 PCM 그 네트워크를 잘하기 위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네. 이제 공부받죠. 근데 봐봐요. 네트워크도 안 했던 사람이 PCM부터 들었으면, 아니면 영업도 네. 안 해봤던 사람 PCM부터, 집에서 맨날 노는 사람 PCM부터 들었으면 어떨 것 같아요? PCM이 소중한 걸 몰라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생태계적으로 보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네트워크에 대해서 그 무지함에 대해서 비판하지, 네트워크 자체 도구를 비판하지 않거든요. 무슨 맞아요. 말인지 이해되죠? 네, 맞아요. 저도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살아가면서 거절받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컸었는데 단기간에 거절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게이 네트워크를 맞아요. 하면서 했던 것 같아서 아직도 프레질하긴 하지만 좀더 안티 프레질에 가까워지는 상태로 갈수 있었던 게이 네트워크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맞아요. 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네. 아이고, 왜 많이 꼬이네요. 너무 영감을 많이 받아가지고 저녁 중콜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대표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